자 이제 진짜 끝. 아 뭐 더 얘기 그럼 더 미안해지 너 나한테 미안해하고 싶어 더 이상 뭐 미안해하지 마. 미안해 나는. 어? 아, 그만 미안해. 사실 너랑 막 그때 통화했을 때 너가 막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너만 믿고 너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감동받았었거든. 그래서 여튼 되게 마음이 편해졌었어.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또 막상 만나니까 되게 좋다. 솔직히 옛날에는 딱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. 어린 마음에.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믿으면은 그런 말투라든지 뭐 싸울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. 그래서 뭐 확실히 막 마음 먹은 건 아닌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성숙해졌구나. 그런 것 같아. 응? 성숙해졌구나. 26살이야. 나도 이번 일 겪고 나서 좀 되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. 뭐. 근데 이 머리 처음 하지 않아? 응? 이 머리 처음 한 것 같은데? 응. 그지? 너가 마음에 든다면 계속 이 머리만 하고 나올게. 응. 내가 원하는 건. 뭐 얘기를 해? 뭐 어떻게 할까? 삭발할래? 아, 나 그렇게 너무 궁금했어. 아니, 나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.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삭발을 너무 원해. 그럼 과연 해줄까? 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. 그냥 그렇다고. 난 그냥 어린 생각 한 거야, 어린 생각 많이 그냥. 좋아하지만 그건 좀 하지마. 나도 싫어. 그냥 얘기해본 거야. 내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다고. 준이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도 있었고 용기가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. 저였다면 또 더 치졸하게 사실 더 삐지고 화난 척하고 화 안 풀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난 다 믿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되게 고맙고 믿음도 가고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. 제 입장으로만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한 상태였고 그 들어가기 전까지 되게 불행하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얼굴을 보고 바로 입장을 바꿔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만약에 기다리고 있더라면 나와줬을 때 얼마나 또 고맙고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끼게 될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냥 무슨 마음이 충분히 알고 누구보다 잘 아니까. 네. 근데 그렇게 호주머니 안에 손 집어넣고 계속 얘기할 거야? 이게 내가 지금 몸이 골았어. 근데 야외 촬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막 춥고 이런 게 나 너무 밖에서 하니까 완전 기를 봐봐. 줄게. 손이 봐봐라. 지금 다 터졌어 지금 막 나 오늘도 막 길바닥에서 완전 맞고 나 오늘 좀 중요한 부위를 맞았거든. 그래갖고 나 정신 못 차려. 정신이 찾아... 없어. 나 얘가 이거 봐봐. 아대를 여기다 다 했다? 여기다 다 하고 여기다 했는데 거기 딱. 맞았어. 거기라니. 그런 게 특성거리는 딱 있단 말이야. 근데 그 보호대를 못 참, 안 찬 거야. 합이 안 맞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완전 많이 아팠구나. 지금도 그 제정신이 아니야. 그런 나 지금 같아. 몽롱해 보이잖아 지금.